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소비자분들이 칼슘 영양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양제들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아, 유독이 칼슘은 싼 걸로 그냥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온화 칼슘이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던데요, 액상 칼슘 흡수율이 좋은 거 아닌가요? 칼슘 대 인 비율이 2대 1인 FFB 칼슘을 먹어야 한다는데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온화 칼슘이 실제 먹었을 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액상 칼슘이 흡수율이 좋다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액상 형태라고 흡수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액상 형태의 제품들이 흡수가 좀 빠르게 될 수는 있지만 흡수가 더 많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액상이라는 이유로 흡수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람의 뼛속 칼슘과 인의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칼슘 대 인의 비율이 2대 1인 FFB 어골 칼슘이 좋다, 이건요 칼슘 영양제에 있어서 최고의 개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체 특정 부분의 비율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율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것은요, 영양제 마케팅에서 무조건 걸러들어야 할 내용들인데요, 루테인 제잔틴 164가 대표적인 예죠. 루테인과 제잔틴은 16대 4의 비율을 먹는다고 흡수가 더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게다가 이 FFB라는 말은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특정 브랜드에서 지어낸 말이에요. 즉 공신력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FFB 칼슘 그리고 액상 칼슘 제품들은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거 드세요. 좋은 거 많잖아요. 어린이용 액상 칼슘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알약을 잘 못 먹으니까 액상으로 만든 것이지 절대 흡수율이 높아서 액상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칼슘 영양제의 흡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진 이온화 칼슘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칼리성인 칼슘은요, 위에서 위산을 만나서 분해가 됩니다. 분해라는 말보다는 작은 크기로 잘라진다가 더 맞겠네요. 이게 바로 이온화인데요, 칼슘은요 돌이죠, 광물. 그렇기 때문에 작은 크기로 이온화가 되어야, 작은 크기로 잘라져야 우리 몸 안에서 흡수가 됩니다. 이온화가 되지 않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위산을 만나 이온화가 되어야만 흡수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칼슘과 다른 종류의 산을 반응시켜서 만든 것이 이온화 칼슘이 되겠고요, 산으로 칼슘을 잘게 잘랐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녹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수용성 칼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노 크기까지 자른 게 나노 칼슘이에요. 쉽죠? 자, 그럼 이런 이온화 칼슘, 수용성 칼슘, 나노 칼슘 과연 흡수가 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종류의 칼슘들에 비해서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가 잘 돼야겠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칼슘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어도 흡수가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죠? 말도 좀 안 맞고. 그런데요, 칼슘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었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칼슘은 섭취량이 많아지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섭취량이 적으면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먹는 양에 상관없이 우리 몸이 흡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흡수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백날 이온화된 칼슘을 굳이 비싼 돈 주고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아무 칼슘이나 싼 걸로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 왜 우리 몸은 칼슘의 섭취를 많이 하면 흡수를 적게 하고 칼슘의 섭취를 적게 하면 흡수를 많이 할까요? 그만큼 우리 몸에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칼슘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지 칼슘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엄청나게 적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사용하고 남은 칼슘의 98%를 신장에서 재흡수합니다. 혹시라도 칼슘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다시 흡수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다 이해되셨죠? 여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온화 칼슘, 수용성 칼슘, 나노 칼슘 굳이 드실 필요 없으시고요, 칼슘 영양제만큼은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 것입니다. 단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이온화 칼슘, 수용성 칼슘 같은 것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드셔서 위산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등으로 이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드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괜찮죠. 왜냐면 칼슘을 이온화할 위산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도 조금씩 드시면 좋겠고요. 칼슘제 드시면 꼭 변비 생기는 분들 계십니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온화 칼슘을 드신다고 변비가 안 생기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칼슘보다 변비가 생길 확률이 조금은 적기 때문에 드셔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칼슘은 아무거나 싼 걸로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굳이 고르자면 비소성 칼슘이라고 써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고온에서 이렇게 태워서 만드는 소성 칼슘들에 비해서 비소성 칼슘들이 식품에 들어있는 칼슘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고요. 해조칼슘, 산호칼슘, 유청칼슘, 폐각칼슘, 굴껍질이죠? 어골칼슘, 이런 것들인데 주의하실 점은 이런 칼슘들도 소성으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소성이라는 말을 꼭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칼슘 이야기는 제가 한 번 더 촬영할 예정이고요.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